7월 17일 오늘은 제헌절이고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여러분들 주말에 많은 분들이 문자 와갖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제가 그좀 생각을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나 좀 방송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부득이하게 또제 갑자기 약속들이 갑자기 저녁 때 누가 어떤 분들이 좀 찾아와갖고 좀 만나다 보니까 저녁 때 방송을 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인사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제헌절의 의미, 우리나라 개헌에는 국민은 없었다라는 좀 냉혹한 어떤 여태까지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 그리고 제헌절의 의미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알수 있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영수회담 거절한 홍준표 정치적 속내는 영수 내일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홍준표가 왜 지금 영수회담을 거절했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막 나가는 국민의당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거침없는 문재인 로또 맞은 청와대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는 달랐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준비했고 그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벌써 구독자가 함께 가기님 시인의 마을 10분이나 되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마음을 접었어요. 그냥 신배들은요. 거짓으로 일관하고 자기네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말을 섞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겨왔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갖고 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냥 우리가 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정치적,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여러분들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옳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싸워왔던 것들이 정말 맞는 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자유당이 저렇게 무너져갖고 도태되고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되듯이 언젠가 신배들도 결국은 얼마나 자기네들이 속았고 얼마나 자기네들이 놀아놨는지를 알게 되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단신으로 시작해갖고 1번 제헌절의 의미, 그다음 2번 영수회담 거절한 홍준표, 그리고 3번 거침없는 문재인 로또 만든 청와대 뭐 등등 3개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여러분들 미방위가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소집이 됐었어요. 지금 뉴스에는 안 나왔었는데 국회 미방위가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소집이 됐었는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참석을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미방이라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인데 그러면 왜 오늘 자유당만 참석을 했냐? 여러분들이 보면 한국 원자력 신고리 5.6.25 공사 중단 결정과 우정사업본부 즉 박정희 우 어, 저기 우표 탄생 박정희 100년 박정희 100년 우표 발행이 취소한 거에 대해서 따지려고 소집을 했는데 결국은 전혀 저건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아무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청와대에서 어떤 문건들이 다량으로 여러분들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저는 청와대가 로또 맞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로또 맞은 청와대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국민의당은 자꾸 청와대에서 첫 번째로 민정수석실에서 300여 건의 문건이 발견되고 이번에는 1361 건의 이번 발견된 건 어디냐면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의당은 또 그런 문건들이 발견되는 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굉장히 좋고 굉장히 특검의 수사에 굉장히 탄력을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논평은 청와대 캐비넷은 마법의 상자인가라고 하면서 비꼬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당한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청와대의 캐비넷 상자는 마법의 상자가 아니라 비밀의 상자가 드디어 판도라의 문이 열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자유당이 드디어 이제는 노골적으로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좌파 포퓰리즘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대여 강공 책을 지금 벌이고 있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2% 정도 소폭 하락을 해갖고, 뭐 리얼미터나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74%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구독들 고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 6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저런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저항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검찰의 칼날과 엄청 높은 거예요. 60%도 어떤 기득권의 저항 세력이 결국은 만만치 않게 저는 조직적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율은 계속 조금씩 소폭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적폐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적폐청산의 방해 세력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일 여야 영수회담에 불참을 선언을 했죠.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애들도 아니고 삐져갖고 안 나올 때냐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방송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저는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국 자기네들이 보수의 적자라 그러면서 싸우는 자체가 너무나 웃기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도 사실 없어져야 될 저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이 무슨 낯짝으로 자기네들이 보수를 외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요, 바른정당도 정말로 없어져야 될 정당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정당이 마치 무슨 보수의 적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작다고? 아닌데, 평소대로 하고 있는데. 잘안 들려요? 평소대로 하고 있는데. 작을 리가 없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잘 들려요? 지금은 이제 잘 들려요? 좀 스피커가 밑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지금 아주 잘 들리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했네요. 예. 야, 홍준표 불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내일 여야 영수회담을 제대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작다고? 소리가 잘안 들린다 그래갖고 잠시 방송이 중단됐었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5주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2% 정도 빠졌고 74.6%, 여러분들 엄청 높은 거예요. 예, 엄청 높은 거고요. 국민의당은 5주간 하락세는 멈췄으나 여전히 꼴찌 5.4%라고 합니다. 예, 적폐청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 검찰과 여기저기, 지금 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조금 이따가 말할 거지만, 박수 쳐주고 싶은 게, 만약에 검찰 개혁, 그러면 검찰 개혁 하나에만 매달리다 보면 또 저항하다 보면 또이 개혁이 중단될 수 있는데, 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도 한마디로 제대로 얘기하고, 이미 감사원에서는 4대강 비리를, 그쵸, 이미 조사를 시작했고,
동시다발적으로 적폐청산에 사실 개혁을 적폐청산을 사실상 칼날을 갖다 대니까 얘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따가 좀 얘기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김경수 의원이 탁현민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추미애와 탁현민을 공격하는 건딴거 아니에요. 결국은 탁현민 흔들리면 그다음에 누구죠? 조국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결국 추미애와 탁현민을 저렇게 까고 있는 신배들, 쟤네들은 참 내가 보면 입으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다르면서 하는 짓들을 보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공격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타케맨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용된 거야. 그치? 어? 이건 여러분들이 싹 생각해봐. 이게 문재인 정부를 까기 위해서 정말 지네가 막 여기저기 조중동이 시작했거든. 언제 조중동이 추미애와 탁현민을 띄워줬어? 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언제 단한번 조중동이 문재인 정부를 띄워줬어? 응? 조중동이 추미애와 탁현민을 띄워줬다고? 기사 갖고 와봐. 기사 갖고 와봐.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응? 알겠지? 추미애랑 탁현민을 조중동에서 띄워줬다는 기사 갖고 와봐. 인간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내뱉은 말들이 틀리고 그러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어? 정말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자. 응? 응? 추미애와 탁현민을 까면 깠지. 언제 조중동이 추미애와 탁현민을 깠어? 기사 갖고 와봐. 또 여기서 2대1리 그런 기사가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단한 번이라도 추미애랑 탁현민을 띄워준 적 있나 봐봐. 예, 오늘 1번. 예, 뭐죠? 제헌절. 제헌절의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 개헌에는 국민은 없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좀 할게요. 예, 여러분들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국경일이에요. 그쵸? 국경일인데, 제헌절도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공휴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때 노태우 정부 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적이 있고, 노무현 정부 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적이 있어요. 노태우 정부 때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거랑 노무현 정부 때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 5일제로 바뀌면서, 그쵸? 주 5일제로 바뀌면서 너무 그 당시에 휴일이 많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제헌절과 그 뭐죠? 식목일이 국경일에서 쉬는 날에서 빨간 글씨에서 빠졌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좀 우리가 제헌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워딩과 뜻을 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919년 4월 11일, 여러분들 왜 제헌절이 중요하냐면 상해 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을 바탕으로 1945년 7월 17일, 여러분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했죠.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1945년 7월 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에요. 우리 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이 헌법을 바탕으로 우리가 1948년 해방 이후 3년간은 우리가 미군의 군정 통치를 3년간 받았죠. 그 3년 동안 우리가 정부를 수립한 게 바로 1948년 8월 15일이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얘네들은 1948년 8월 15일을 분명히 정부 수립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얘네들은 건국일로 바꾸려는 뉴 라이트와 친일 역사관, 식민지 사관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이 1948년 8월 15일을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건국일로 만들어서 그 전에 대한민국의 독립의 역사는 항일 독립의 역사 자체를 없애기 위함이죠. 왜 그러냐? 친일파들이 결국 이승만이 정권을 잡고 1945년 이후 3년 동안 이승만 옆에 딱 붙어서 건국절을 만들면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하면서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 한마디로 친일파 새끼들이 자기들의 과거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오히려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훈장을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만드는 게 바로 1948년에 8월 15일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바로 건국절 논란이었죠. 그러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1919년에 만들어졌던 이 재헌 헌법 우리 어떻게 보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이념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있는 정신은 모든 대한민국의 이 제헌절에 처음에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이 헌법의 핵심은 뭐죠?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평등을 얘기했던 바로 우리의 가장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바로 이게 제헌절의 의미예요. 이런 제헌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헌법을 수호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게 사실상 우리 헌법의 가장 큰 가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이런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결국은 이승만부터 해갖고 여러가지 개헌을 통한 헌법을 파기하고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국민의 평등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권력의 연장의 수단으로 썼던 게 사실상 대한민국의 여태까지의 개헌이었어요. 저는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개헌이 물살을 내년 지방선거를 맞춰서 개헌을 우리가 추진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 절대 반대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개헌이 추진돼 갖고 새로운 헌법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는 저는 2016년 11월 그 뜨거웠던 그 추웠던 춥지만 뜨거웠던 국민들의 함성도 4.19 그리고 5.18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장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저는 큰 민주주의의 한 획을 그었던 국민의 민주주의 되찾기 운동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개헌이라 그러면 무슨 내각제 그리고 대통령제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개헌 자체가 여러분들 권력형 권력구도에 대한 개헌이 있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개헌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개헌에는 국민이 없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면서 단 한 번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개헌한 게 1987년 여러분들 개헌이었죠. 1987년 개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아마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1987년 개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많이 좀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개헌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전두환이가 사실상 항복한 거거든. 87년 넥타이 부대가 합세를 하면서 대학생들과 함께 온 국민이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고 사실상 그 대통령 직선제를 외쳤었죠. 그러면 우리가 늘 그 6.29 선언이나 어떤 그 유월항쟁을 미완의 혁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무엇이냐. 사실상 우리는 그 당시에 전두환 군부 독재들과 타협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전두환의 꼼수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상 정치권들이 앞장서서 어떤 혁명을 미완에 그치는 한마디로 전두환이를 끌어내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두환이를 끌어내렸으면 사실상 노태우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전두환이가 버티고 있으면서 사실상 대통령 호언 철폐, 그러니까 호언을 발표를 하면서 전국이 일어났고 결국은 호언 철폐를 외치고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기 때문에 결국은 전두환이가 마지못해 6.29 선언을 노태우를 통해서 시켰고 마치 노태우가
전두환과 맞짱을 떠서 자기가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는 것 같은 꼼수를 썼고, 그 꼼수 이면에는 김대중 대통령 사면이라는 카드가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안기부에서 조작을 했었고요. 우리 단열 회장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깜짝 놀랄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견을 여러분들 6.29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6.29 때 진짜 우리가 사실상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에 의해서 사실상 항복을 했는데, 그때 정치권들이 나서 갖고 수습을 한다면서 오히려 그때 개헌을 할때 어때요? 신군부 세력들과 이 군부 세력들 참관인들과 민주 세력들이 합쳐져 갖고 헌법을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이에요. 자세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87헌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87헌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박정희가 만들었던 유신헌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우리는 독재적인 헌법의 기초하에 아직도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가고 있는 이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이 민주진영에서는 어떤 전두환이가 내밀었던, 그리고 노태우가 내밀었던, 그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측에서 대표가 최영철, 이용희, 박용만, 이중재.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 한 번씩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측에서 내민 여야 대표 8인이 만드는 새 법안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87헌법이에요. 이 87년 6월까지 시민들의 권력을 한마디로 독재 정권과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30년이 넘은 이 헌법 자체가 권력자들끼리,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도 권력자였고, 어떻게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실상 보수 정치를 하는 야당 정치인이었지만, 사실상 권력자들끼리 8명이 모여갖고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좀 일화를 얘기해주면요. 그때 처음에 노태우가 직선제를 반대했대요. 그때 계속 중앙정보부랑 전두환 측에서는 직선제를 네가 발표해라. 네가 발표해야지. 네가 마치 국민의 요구를 당당하게 나와 맞짱 떠서 네가 쟁취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전두환이는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던 거고, 그때 노태우가 처음에는 자기는 직선제를 반대하고 편하게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었죠. 그랬는데, 이때 얘네가 국민들의 워낙 저항이 강하니까, 첫째가 국민들이 요구가 직선제, 대통령제 직선제였고, 둘째가 한마디로 김대중과 김영삼 입장에서는 사실상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안 했어요. 이런 그 당시에 100만 이상의 국민들이 일어나갖고 독재 정권을 타도를 해갖고 사실상 정권이 뒤집혔다고 생각해갖고,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둘 중에 한 명이 당연히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노태우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상김이 그렇게 분열될지는 아무도 몰랐었죠. 그때 그 당시에 안기부가 이제 나서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면, 걔네가 꺼냈던 게 바로 신의 한 수가 김대중 대통령의 사면복권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왜 사면복권해 줬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사면복권해야지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싸울 때 일로 삼김의 싸움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정한 게 다, 물론 사자 필승론도 나중에 그런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거고, 노태우 측에서 생각할 때는 일로 삼김이 싸움은 자기네가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고, 사자 필승론은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고, 노태우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나랑 야당 여러 사람이랑 싸우면 당연히 내가 이기는 거 아니라는. 그래갖고 여론조사를 그때 돌려봐요. 그때 민정당에 소속해 있던 그 당시에 노태우 진영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바로 예상과 거의 비슷한 38%로 노태우가 당선되는 게 나와요. 더 웃긴 건 뭐냐? 신배들이 빨아대던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던 김종인. 이때 민정당 여론조사 담당이 바로 김종인이었어요. 이때 일로 삼김이 싸우면 노태우가 당선된다 그러면서 민정당 내 여론조사 당담이 그때 김종인이었었어요.
이런 결국은 우리가 이때 개헌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왜 현재 5년 단임제를 여러분들 쓰고 있냐면요. 그때 전두환이가 7년을 해먹었잖아요. 전두환이가 7년을 해먹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개헌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4년 중임제 권력구조 개편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4년 중임제를 할 것이냐 7년 단임제를 할 것이냐 전두환이 같이 했는데 7년은 그 다음 대통령이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라고 해서 그래서 적정한 4년과 7년 사이에 5년 단임제를 선택해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 대통령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현대 87 헌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야당에서 굉장히 이 개헌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우리 이게 민주진영에서 주도로 만든 87 헌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때 오로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민주진영 측에서는 이 개헌에 깊숙이 관여를 안 하고 오히려 정권을 잡고 있던 전두환 노태우 측에서 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가입해갖고 이때 삼공화국 즉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었던 법들이 그대로 87 헌법에 묻어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인 공무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미 삼공화국에서 그 위헌이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들이 사실상 87 헌법에 포함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여러분들 군인 국가배상 금지법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공무원 노조 금지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최근까지 공무원 노조 금지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등 87헌법에는 헌법학자들이 이건 잘못되고 유신헌법의 조항이다. 여러분들 최근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노조를 결성할 수 없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헌법학자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헌법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이게 사실상 유신헌법을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87헌법이 완성돼갖고 우리가 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여러분들 87 민주항쟁 때 사실 우리가 6월 항쟁 때 보면 국민이 일어나서 독재 정권에 목숨을 걸고 싸워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적어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권력 구조의 개헌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개헌, 기본권의 개헌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대한민국은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개헌을 몇 번을 했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개헌, 그러니까 헌법을 바꾼 걸 9번을 했어요. 9번의 개헌을 여러분들 했어요. 그 개헌 통한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의 요구가 들어간 개헌이 있었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9차 개헌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1차 개헌부터 여러분들 어떤 개헌이 이루어졌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1차 개헌이 언제 일어났냐? 전쟁 통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1952년 7월 7일 이승만 정권에서 1차 개헌 발치. 이때 개헌에 주도한 이승만이가 이때 개헌을 한 이유는 뭐냐? 이승만이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 재선을 위한 개헌이었어요. 한국전쟁 중 부산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첫 헌법 개정,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제안과 국회의 국무원 불신. 이때 갑자기 이승만이가 대통령 직선제를 들고 나왔던 이유가 이승만이가 그 당시에 국회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어갖고 15776969 아이디를 바꾸든가 저기 블랙 걸게요. 5초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그 1차 개헌도 이승만의 정권 발체 개헌이라 그랬죠. 정권 연장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재선을 위해서. 우리나라 2차 개헌은 언제 일어나냐? 바로 1954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11월 29일 날 4.45오입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이승만 대통령이 3선을 위한 4.45오입 궤변. 여러분들 아마 그 당시에 그 효자동 이발사나 그런 영화를 보면 4.45오입 개헌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승만이가 그 당시에 3선을 위한 바로 그 개헌이 초대 대통령에 대해 3선 연임을 제안. 그 당시 우리나라 헌법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3선 연임 대통령이 3선 연임은 못한다라는
우리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삼선 연임의 그 제안을 철폐하는 개헌을 추진을 했었죠. 투표 결과 개헌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한 표가 부족해요. 그때 한 표가 부족해갖고 부결이 선포가 되는데 4452비라는 억지 논리로 가결시켰던, 그렇죠. 그게 바로 삼선 개헌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3차 개헌은 언제죠? 이제 3차 개헌부터는 이제 박정희 전에 그 어떻게 보면 4.19 혁명, 1960년 6월 15일 제2공화국, 4.19 혁명 이후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국강하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변경을 합니다. 이때 장면 정부가 들어섰죠. 기억나시죠? 그때 4.19에 의해서 이승만이가 미국 하와이로 도망가고 이때 장면 정부가 잠깐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꾸고 거의 한 1년도 안 걸린 사이에 박정희라는 쿠데타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4차 개헌은 언제였냐면 1960년 11월 29일 제2공화국에서 4차 개헌이 일어나는데 3.15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행위자 및 부정축제를 위한 한마디로 그 법을 만드는 개헌이 일어났었고, 5차 개헌이 뭐죠?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5차 개헌부터 이제 박정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대통령 중심제를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장면 정부가 이승만이가 대통령 직선제를 하다가 사실상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장면 정부가 들어서고 의원내각제를 했다가 다시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했던 거예요. 그다음 6차 개헌이 언제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1969년 10월 21일 날제 박정희 정부 때 삼선 개헌이라는 게 일어나죠. 삼선 연임 제안을 그때도 이승만 정부에도 있었던 삼선 연임 제안을 철폐한 또다시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박정희의 꼼수였죠. 이게 어떻게 통과되냐? 새벽 2시 30분 국회 제3별관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됐던 법이에요. 제7차 개헌은 언제 일어나냐? 1972년 12월 27일 제4공화국 7차 유신헌법,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7차 헌법 개헌이, 여러분들 외우기 쉬워요. 7차는 유신헌법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장기 집권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법. 잠깐만요. 이거 뭐야? 예, 이때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이때 많이 들었던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통령을 직선제가 아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뽑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간선제와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한마디로 대통령제를 장기 집권을 위해서 중임제를 폐지하면서, 그 다음에 국회 해산권과 추천권 등을 통해 국회의 권한 약화와 긴급조치권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막중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렇게 어떤, 그렇고. 그 다음에 제8차 개헌이 언제죠? 이제부터 이제 전두환. 8차 개헌부터 이제 전두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제5공화국이라고 여러분들이 MBC 옛날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봤죠. 이때 12.12 사태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개헌이 이루어지고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고,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가 아닌 장충당 체육관에서 뽑는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7년 단임제, 그래서 전두환이가 7년 동안 대통령하고 노태우한테 물려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국회의 권한을 대행할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것들을 만들어갖고 그때 각종 법률과 입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9차, 우리나라가 총 9번의 여러분들 개헌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지막으로 6.29 선언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유월항쟁 이후 수용된 최초 여야 합의 헌법이었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1차부터 9차까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어떤 거였어요? 이승만부터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권력의 연장을 위해서 써먹었던 게 대한민국의 개헌의 필요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87헌법이 바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법인데, 그 안에서도 사실상 민주진영의 어떤 의견과 지적 내용들이 많이 개정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신헌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법들이 87헌법에 그대로 묻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개헌은, 여러분들, 개헌은, 뭐, 시대가 변하고, 물론 개헌이라는 거 되게 필요하죠.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개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실상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단 한 번도 국민이 참여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번에는. 이번에도 또다시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뭐 여야 합의들이 만들어갖고 개헌 추진을 하고 내년 6월에 국민투표 붙인다? 더 이상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개헌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고 촛불정국에 의해서 사실상 조기 대선이, 촛불 대선이 일어났던 이유도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나 좀 살자라는 심정으로 사실상 우리가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또다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도 하나의 권력자들이죠. 이런 권력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또 입맛에 맞는 의원 내각제는 이 대통령 중심제니 그런 쓰잘데없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자기들만의 개헌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촛불을 우리가 들었던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최고의 적폐가 쌓여있는 데가 바로 국회예요. 저는 우리나라 국회부터 사실상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는 단 한 번도 그 누구의 칼자루에 어떤 칼을 맞지 않아요. 국회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폐가 많이 가장 쌓여있는데요. 근데 지네가 헌법을 제정하고 지네가 법률을 만드니까 지네가 법률을 만드니까 결국은 국회의원들은 꼭 마치 모든 잘못은 자기네들은 없는 것 같이 해요. 이번 헌법 개헌은, 이번 개헌은 물론 대통령제의 개헌, 뭐 권력구조의 개헌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기본권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번 개헌만큼은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정계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어나는 개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고, 이 정부가 왜 탄생을 했고,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선이었고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문재인 대통령이면, 적어도 개헌을 가장 적폐가 많이 쌓여있는 국회에서 지들끼리 또다시 권력 나눠먹기에 의원내각제니 대통령 중심제니 이런 권력구조의 개헌보다도 국민 기본권이 향상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이 아니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반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개헌을 우리가 늘 찬반 투표만 해줘야 됩니까? 안 그래요?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결국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연관되고 누구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의지를 배제한, 한마디로 권력자들끼리의 나눠먹기식 개헌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국민들과 한마디로 시민사회단체가 똘똘 뭉쳐갖고 이번 개헌은 국회에서 주도로 이루어지는 개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이 일어날 때 바로 우리가 단 한 번도 국민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으로서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그리고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헌절의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 개헌에는 국민은 없었다. 적어도 이번에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절한 홍준표 정치적 속내는 막 나가는 국민의당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또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 원외도 노회찬 원내대표도 포함해 갖고 회담을 좀 하자라고 했는데 홍준표가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을까? 우리가 그걸 봐야지. 정치인들은 사실 숨 쉬는 것 빼고도 다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우리 파파올라이님 구독 고맙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정치적 계산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게 표면적으로는 한미 FTA를 내세우고 있어요. 한미 FTA 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자기는 이번에 뭐 애들 놀이터도 아니면서 뭐하러 가냐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이면에 홍준표가 거절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홍준표가 거절함으로써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고 니들 자유한국당 없이 뭐가 되는지 한번 봐라 라는 홍준표가 존재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있는 앞두고 있는 홍준표의 정치적으로 고도의 여러분들 노림수로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홍준표 지금 대법원에서 마지막에 구속결정이나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감옥행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홍준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게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비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썼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과 정부 조직법 심사도 그리고 장관 부적격들도 거기에 당력을 쏠 필요가 없다. 한번 문재인 정부 꾸리고 한번 해보라고 해라라. 만약에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화적인 홍준표가 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야당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나 어떤 추경의 어떤 인사 문제와 추경을 연관시켜갖고 반대를 할때 홍준표는 왜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썼고 한마디로 청와대의 비판을 자제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떤 홍준표가 이런 태도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홍준표가 정부에 한마디로 메시지를 던졌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홍준표가 정부에 어떤 우리가 제1야당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협조를 해주면 전국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다시 강경 모드로 내일 어떤 여야 영수회담을 보이콧한 건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에게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협조를 해줄게. 어? 너희들도 우리한테 메시지를 좀 달라야. 뭐 적폐청산에 있어서 뭐 어디까지만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홍준표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삼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홍준표가 유화적인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기다렸는데 원리 원칙자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어떤 메시지도 홍준표에게 주지를 않았어. 이해가 가요? 홍준표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하겠다라고 던져주면 그래, 제1야당을 존중하고 국정의 파트너로 삼겠다라고 어떤 이런 말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홍준표가 얘기했을 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오히려 대여 공세로 전환하는 강경 모드로 전환하지 않았나?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고 한마디로 홍준표가 대여 강경 모드로 선회했다는 것은 니들 봐라. 이제 봐봐라. 응? 제1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니들 아무것도 할수 없다. 어디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서 결국 전국 운영 쉽지 않을 거니까 홍준표 내 요구 한마디로 검찰 수사에 있어서도 한마디로 자기 잘못하면 끌려가잖아. 그러니까 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겠죠. 응? 한마디로 홍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나를 국정 파트너로 삼아달라. 계속 우리가 비판도 자제하고 협조를 할게. 우리 자유한국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아달라. 계속 이렇게 추파를 던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 니들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니들은 계속 적폐청산의 대상이지. 니들은 국정 파트너가 아니다는 식으로 개혁과 적폐청산에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홍준표가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깜빵도 갈수 있고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계산적인 일들이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여러분들 국정원, 아니 거기 청와대 문건들이 가장 떨고 있을 사람들은 누구예요? 응? 여러분들, 응? 아니 좀 들어오면 좀 보내요. 어? 일베들 들어오면 왜 지켜보고 있어 다들? 응? 잘 들어봐요. 지금 어? 홍준표나 지금 청와대에서 어떤 처음에 민정수석실에서 바로 여러분들 친박뿐만 아니라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동시에 떠는 거지. 안 그래?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당연히 떨을 수밖에 없잖아. 이 모든 게 어? 바른정당도 떨고 있는 거야. 바른정당 내가 늘 얘기하잖아. 바른정당이 친박이 아닐 뿐이든 쟤네들은 대부분 이명박계잖아. 지금 방산비리 조사한다 그러지. 어? 4대강 조사한다 그러지.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 그 사건 조사한다 그러지. 그거는 핵심이 바른정당이야. 그렇잖아. 어? 그럼 나머지 어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의 문건들이 뭐 세월호 그리고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이런 많은 그 위안부 협정 이런 문건들이 발견되는 건 뭐야? 가장 자유한국당이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유한국당이 떠는 건 뭐야? 국민들에게 그만큼 지탄을 받아갖고 국민 80%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잖아요. 어? 그럼 뭐야? 지금 밝혀지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밝혀질 경우에는 도대체 이것들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헤쳐먹었냐고 하면서 지금 사실상 바른정당과 자유당은 저항이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예요. 응?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황교안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에 국정조사 대정부 질문할 때 요즘 갑자기 청와대에서 파쇄기를 다량 구입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파쇄기를 다량 구입해갖고 지금 그 청와대 물품 구입 현황에 파쇄기를 다량 구입해 뭐야? 얼마나 많은 자료를 파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자료를 그 대통령 기록물로 꼼꼼하게 지정해갖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이 아직도 남아있냐는 거지. 도대체 나라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냐라고 하면 결국 자유당과 바른정당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범죄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난 이제 우리나라 수구 기득권 적폐 세력들의 저항이 시작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까지 떨어지고 뭐 1% 2%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그 보시면요. 대통령이 잘못해갖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적폐 세력들이 완강하게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야. 대통령 지지율 60%면 대단한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60%라고 하는데 60%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 무슨 적폐청산을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적폐청산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또다시 공작을 통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까고 조중동도 여러분들 한마디로 조중동 자체가 적폐예요. 조중동과 대한민국 기득권 수구 세력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1945년 8월 15일 이후 거의 60년 이상을 이 나라를 자기 집인 양 한마디로 이 나라의 주인은 그들이라고 단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빼고 그들은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고 김대중 노무현 때도 버텨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문재인이라고 못 버틸 것 같아? 이런 엄청난 자만심과 저항이 의식이 그들은 깔려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사실상 촛불의 의미는 대한민국에서 위장된 수구 세력들이 민낯을 국민들이 많이 받고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은 우리가 사실상 너무 적폐청산의 절호의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 가서 자유한국당 지지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창피해 하더라고. 여러분들 봤어요? 너 어디 당 지지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즘 어디 가서 난 자유한국당이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신기한 정치 현상이 벌어지는 게 난 자유한국당 지지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놈이 그놈이지. 난 정치에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여러분들 아마 밖에 나가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달라진 지명이 뭐냐면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 선뜻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홍준표는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그 시그널을 보냈는데 아무 대답 없이 자기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데 문재인 정부가 아무 홍준표를 국정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다 보니까 오히려 홍준표는 내일 여야 영수회담에 참여도 안 하고 오히려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홍준표가 진짜로 여야 영수회담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제1야당이라는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홍준표가 단지 자기의 대법원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리고 제1야당인 나를 좀 바라봐달라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홍준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야4당이 모여갖고 대통령과 얘기를 하면, 그쵸? 야4당이 대통령과 모여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의 발언권이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기의 발언권이 4분의 1이 되잖아. 야4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4분의 1의 발언권이 되는데, 결국 홍준표가 누르고 있는 것은 양당체제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층 분석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홍준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양당체제의 권력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양당체제가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 아니면 자유한국당, 이 구도로 가야만 이 홍준표가 생각할 때는 발언권도 아무래도 두 당 중에서 한 당이 반대하고, 한마디로 지지층 결집도 쉽고, 문재인 정부 싫은 사람 다 모여라가 가능하잖아. 지금 자유한국당이 힘쓰지 못하는 게, 자유한국당은 비난을 받고 샤이 보수들이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떠났죠. 그 이후에 이동할 수 있는 게 바른정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사실상 국민의당도 있고, 문재인 정부가 싫지만 자유한국당이 좋은 사람들도 없죠. 자유한국당이 좋을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싫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좋은 사람들도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양당 구도로 갈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싫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밖에 선택할 길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이나 한마디로 1대1 구도로 가갖고 양당 체제로 가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야권의 발언권이 세지고 적폐청산에 사실상 저항을 더욱더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홍준표의 어떤 그 4당 체제의 모임 같은 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따로 자기를 불러달라는 거지. 한마디로 홍준표가 내일 안 나간다는 건 뭐냐, 4당 영수회담에 나가지 않았다. 홍준표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이에요.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려면 제1야당을 받았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1대1로 한번 만나 만나보기 원하는 거 아닌가. 그치? 여러분들 보시면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있죠. 내면에 포함되어 있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원내 3당을 결국 한마디로 1대1 구도로 가면 자유한국당만 챙기면, 자기네들만 좀 챙겨달라고 하면 되는데, 원내 4당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없어도 바른정당, 정의당, 국민의당과 사실상 연대를 통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6석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말은 제1야당이지만 뭐 107석 정도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바른정당과의 어떤 연대설, 이런 식으로 홍준표가 노리는 것은 양당체제의 구도가 돼야만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그 적폐 세력들이 저항할 수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바른정당이 우리 당에 흡수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보수의 적자, 바른정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조만간 탈당할 것이다 라는 서로 보수의 적자 싸움을 통해서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죠. 현재로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칠 확률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우리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방선거 전까지 이 구도가 쭉 이어질지, 지방선거 전에 또 보수연합이 일어날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전에, 제가 볼 때는 합당은 아니래도 후보 단일화는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방선거 이후에 양당 체제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양당 체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상 국민의당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전에 와야 될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해 있고, 바른정당이 지방선거 이후까지 버티더라도 결국은 정치 구도가 양당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면, 또 그들은 또 진보와 보수 그리고 이념의 대결로 나눠서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또 보수 단일화, 뭐 진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갈라치기를 시도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정리해주면 홍준표가 내일 영수회담을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고, 나 좀 바라봐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렸는데, 적폐청산에 오히려 올인을 하고 있고, 원리 원칙대로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메시지를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대여 광경 공세로 전환을 했고, 사실상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홍준표의 입장에서도 니들 야당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는 문재인 정부에게 시그널을 보내기 위함이다. 두 번째, 홍준표가 노리는 것은 4명 어떤 양 다당제 구도의 영수회담이 가질 경우에는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내일 영수회담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홍준표가 우리 당 없이 어디 한번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라는 식으로 해갖고 점점 양당 구도 체제로 홍준표는 바라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막 나가고 있어요. 그 막 나간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에서 지금 이준서 씨 구속된 이후에 검찰에서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을 소환을 해갖고 조사를 하고 귀가하는 길에 이유미에게 분노를 느낀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유미에게 분노를 느낀다는 발언은 정말 이게 국민의당이 정신이 있는 정당인가 저는 귀를 의심케 합니다. 안철수가 그래도 뭐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고 박주선 비대위 대표가 당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게 밝혀진다면 당을 해체한다고 했던 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에게 모든 분노가 치민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 그치? 이게 이유미가 모든 증거를 조작해갖고 오히려 자기들이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도 검증의 책임이 있고 공당의 어떤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으로서 할 말은 절대 아니었었는데 이런 말들을 정말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김인원 씨의 발언은, 이유미 씨한테 김인원 씨는 분노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국민의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강퇴하세요. 벙어리 주지 말고. 문재인은 잘하고 있다는 뜻인가요가 벙어리 먹을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벙어리 주면 내가 왜 벙어리 줬나를 내가 찾아보니까 강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더욱더 어이없는 게, 여러분들 국민의당이 언제부터인가 이 탄핵 반대 집회, 태극기 집회, 자칭 태극기 집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박근혜 친박 집회, 이번에 정규직화 반대를 외치는 급식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반대를 외치는 이런 전국 학부모 교육 시민 단체 연합 일명 전학연을, 이 사람들을 국민의당이 동원을 해갖고
국회 정론관에서 이현주 감싸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 어떤 단체냐면, 국정교과서 폐지를 반대하고,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보수 시민단체들을 국민의당이 끌어들여갖고, 이거는 왜 국민의당이 막 나가는 거냐면, 당의 노선과 반대되는 단체를 이용해서 이현주를 살린다? 응? 이게 말이나 돼요? 그치? 난 진짜 이거를 주도한 게 누구냐면, 장정수 의원이 이거를 주도를 했는데, 근데 이 여자 진짜 정신이 있는 여잔가 의심이 들은 게, 국민의당이 언제부터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나 국정교과서 반대 이런 단체와 협의를 해갖고 이현주 감싸기에 나섰는지, 국민의당은 이제 갈 데가 없어갖고 대한민국 적폐선 세력들의 손을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한심하죠. 그 다음에 이거 몇 가지 하고 예 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진짜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욕하지 마시고요. 오늘 봤더니 뭐 카톡방이나 이런 거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국회에서 여러분들 안민석 의원이 발의하는 최순실 부정축제 재산환수특별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명단이 돌아요. 그치? 여러분들 아마 다들 뭐 각종 밴드나 어떤 단톡방 같은 데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봤더니 민주당도 23명, 바른정당은 아예 전원이 반대를 하고 자유한국당은 김연아 의원으로 추측되는 김연아 의원이 한명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민주당에서도 23명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대하는 이유가 딴게 아니라, 죄형 법정주의, 즉 법에 명시된 위반 사항이 아닐 경우랑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공소시효 이런 것들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갖고 뭐 헌법에 뭐 상충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저는 민주당에서 23명도 있고 결국 민주당 내 안에서도 결국 기득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늘 봤잖아요. 적폐 세력들이 민주당 안에서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건지 있다 존재한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희한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가 늘 최순실 박근혜의 재산의 출처가 우리가 늘 박정희의 비자금이라고 늘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스위스에서는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스위스에다가 과거 박정희나 지난 대한민국의 비자금에 대해서 의뢰를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늘 스위스가 얘기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 여야 할것 없이 단한 번도 대한민국 스위스 은행에다가 비자금이 누가 있나라고 단한 번도 여러분들 의뢰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늘 우리가 안민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발벗고 나서갖고 얘기하지만, 여태까지 독재 정권에 기생해서 사실상 같이 권력을 누렸던 호남 동교동계의 기득권 세력들, 호족들, 그쵸? 그들도 독재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명분은 독재 정권과 저항하는 민주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기득권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스위스에서도 얼마든지 대한민국 정부가 한마디로 해방 이후 비록 매국노들이 대부분 이승만에게 붙고 이승만의 회방으로 어떻게 보면 반민특위가 해산됐지만,
내국노들을 처벌하는 반민특위가 만들어졌고, 최근 박근혜 미르재단 수사 특검까지, 특별법은 권력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늘 권력형 범죄를 처당하는 데만 사용을 했지. 응? 박정희 시절부터 온갖 국정농단을 일삼으며 재산을 축적해온 최태민 일가의 재산이 오늘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안민석 의원이 재산환수법을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스위스 당국이나 금융사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협조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 나리들께서는 굳이 스위스 계좌 하나만큼은 철저히 건들지 않는다는 문화를 불문율 만큼, 아무리 우리가 지난 과거에 적폐청산을 해드려도 스위스 계좌만큼은 절대 건들지 않겠다는 아직도 이런 자기네들의 기득권 보호 의식들이 남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이 17일이죠. 오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19일까지 총 4명의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합니다. 오늘 금융위원장, 그리고 18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19일에는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와 백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뭐 19일까지 여러분들 사실 청문회를 하면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완료돼요. 19일까지. 그러면 잠깐, 문무일 검찰총장 언제죠? 22일인가? 문무일 총장 인사청문회가 22일인가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서 박능우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소득세 지각 납부 문제, 그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원에 재직하며 규정을 어기고 학위 과정을 발령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 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그 신고리 원전 문제 갖고 좀 싸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효성 방통통신위원장,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이효성 후보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서울 강남 개표동 아파트 투기 의혹 도덕성 문제를 뭐 따질 것이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좀 하나 잊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고 적폐청산을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좀 많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좀 많이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세월호는 그 무엇도 진상규명이 아직도 된게 없죠. 잘 생각해보면 세월호나 그 무엇도 지금 진상규명이 아무것도 된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 세월호만 저들에 의해서 지금 배만 올라왔지, 그것도 박근혜 사라진 7시간도 밝혀진 게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발빠르게 적폐청산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세월호 특조위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정말로 우리가 원했던 세월호 특조위 2기를 박주민 의원이 이미 발의를 뭐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어떻게 보면 이 적폐청산과 함께 빨리 우리가 꾸려져 갖고 만들어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무엇도, 세월호가 벌써 어떻게 보면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엇도 밝혀진 게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도 좋고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세월호 특조위 2기를 빨리 구성을 해갖고,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세월호의 여론을 공작을 하고 방해를 했고, 유가족들에게 어떤 공작을 통해서 유가족을 사실상 폄훼하고, 어떤, 그리고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의 진상규명도 아직 돼 있는 게 없고, 사실상 특검에서 박근혜 사라진 7시간을 조사를 하다가 멈췄고,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이번에도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4.16 진상조사단의 어떤 특조위, 제2기 특조위는 유가족들이 참석을 하고 그 특조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쥐어지는, 정말로 문재인 정부 같은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고 생각하면 4.16 특조위부터 좀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요즘 박근혜가 샌들 신고 꼴값 떨고 김기춘이가 아프다 그러면서 보석 신청을 하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나는 김기춘이를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요. 왜 김기춘이를 보면서 여러분들 분노가 치밀냐면,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김기춘이가 지금 구속돼 있죠. 김기춘이가 지금 구속돼 있다고 그의 죄값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냥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김기춘이가 지금 구속돼 있다고 김기춘이가 본인이 그동안 저질렀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건가요? 김기춘 여러분들 지금 구속된 이유를 보면요, 그냥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이에요. 그쵸? 김기춘이가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 수많은 간첩을 조작하고 대한민국 이 반독재 세력들과 50년간 붙어갖고 수많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정말로 죽음으로 몰아뒀던 그런 인간들이 지금 김기춘이의 죄목이 블랙리스트 이 건에 의해서 김기춘이가 감옥에 있다는 것도 슬프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김기춘이는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던 진역 천년이 뭐예요? 김기춘이는 정말로 그가 검사 시절, 그리고 정권과 유착해갖고 그가 권력을 휘둘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그런 죄값을 받으려면, 김기춘이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블랙리스트 하나로 묶으면 안 돼요. 적어도 국민, 김기춘이 앞으로 뭐 살아야 뭐 10년을 살겠습니까? 20년을 살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김기춘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국민들에게 참회의 눈물로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기춘이는 죽어도 병원에서 죽으면 안 돼요. 아무리 아파도 보석 신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가 양심이 있고 일말에 마지막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죽어야 돼요. 절대 병원 보석 신청을 하고 병원에서 죽는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김기춘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괴되고, 김기춘으로 인해서 한 인생이 파괴되고,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간첩으로 몰려갔고, 그들의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그런 정권과 유착해서 50년간 그 권력 핵심부에 있었던 김기춘이가 대한민국 21세기 문재인 정권에서 아무리 감옥에 있다 그래도 그의 죄는 블랙리스트 작성이에요. 그렇죠? 저는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헌법을 존중해야 되지만, 저도 국민들이 김기춘을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김기춘이가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국민들에게 참회의 눈물을 쓰고, 저는 그게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김기춘이가 진짜 이 반세기 동안 더러운 권력들과 함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그의 죄목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가 지은 수많은 죄들 중에서 단 하나밖에 잡아지지를 못한, 그치? 수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나라에 그것도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할수 있는 게, 김기춘이를 잡아들일 수 있는 죄목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나 슬프다는 뜻이에요. 그쵸? 수많은 그 죄들 중에서 김기춘이를 잡아들일 수 있는 죄가 문학의 블랙리스트밖에 없었다? 더욱더 참 슬픈 것 같아요. 예, 오늘 2번은 영수회담 거절한 홍준표 정치적 속내, 그리고 막 나가는 국민의당, 그리고 몇개 여러분들 생각해 볼수 있는 단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거침없는 문재인, 로또 맞은 청와대,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는 달랐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청와대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거기서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가 300건, 그리고 오늘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 1361건. 여러분들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는 무슨 말을 그 뜻할까요? 김기춘이가 주도해갖고 만든 자료죠. 비서실 회의 중에서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자료라는 것은 김기춘이가 비서실장으로 주 회의 내용이나 그런 게 발견된 거거든요, 이번에. 근데 여기가 보니까 김기춘도 포함되고, 한마디로 김기춘이 아닌 그 뭐죠?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 아니 비서실장이 주관이 돼서 회의 내용이 발견된 건데, 이게 이병기 이원종 비서실장 시절의 자료래요. 한마디로 비서실장이 주재를 해갖고 회의 내용들이 발견된 건데, 이병기랑 이원종 시장 아, 그 비서실장 시절 자료인데, 여기에 불법 지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게 여러분들, 이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정무수석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정리한 문건이 다량 발견됐다. 아니 도대체 뭐 청와대는 그 수많은 파쇄기를 들여다가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나쁜 짓거리를 많이 했으면, 저렇게 숨길 게 많았으면 여기저기서 아직도 이런 게 발견되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자료가 지금 특검으로 박영수 특검에 넘어가서 지금 박영수 특검은 또어뭐 필요한 것들은 조사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 청와대가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에게 넘겼더니 특수일부에 배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 그리고 정무수석실 자료 다량의 문건이 추가 발견됐고,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던 것은 위안부와의 합의, 그리고 세월호,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추진, 그 다음에 선거 어떻게 지방선거 뭐 이런 것들을 개입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예상이 돼 있었고, 이번에 정무기획비서관실의 어떤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이 자료는 지금 어떤 불법적인 지시사항이 포함된 그런 자료들이 포함됐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이런 그 청와대에서 자료들이 여러분들을 흘러나온다는 것은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위기감이 놓이는 것은 지금 자유당, 바른정당 할것 없이 지난 정권의 핵심, 바른정당이야 지금 뭐 친박이랑 싸우고 있지만 지네들도 초반에는 유승민도 알다시피 새누리당의 뭐 원내대표했던 사람들이고, 다 지네가 자유당은 한 몸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저는 왜 로또 맞은 청와대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뭐 누가 재벌을 했든, 아니면 청와대에서 수많은 행정관들이 있고 비서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꾸려졌지만 기존의 박근혜 정부 때로는 이명박 정부부터 일했던 비서관 행정관들이 대다수가 남아있죠. 응?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청와대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어떤 청와대 행정관과 여러분들 그 비서관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로또 맞은 거거든. 이게 뭐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상 캐비넷을 잠그고 파기시키라는 것을 짱박아 놓고, 그치? 응? 놔뒀든지, 아니면 말하지 마, 정신없어. 구독자만 얘기해. 구독자만 얘기해. 야, 이거 좋다. 야, 구독자만 얘기해. 열혈 팬, 구독자 팬클럽만 얘기해. 야, 이거 좋다. 열혈 팬, 구독자 팬클럽만 얘기해. 나중에는 또 시끄러워지면 또 열혈 팬과 구독자만 얘기해. 자본주의야. 한마디로 청와대 입장에서는 뜻밖의 횡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건이 발견되고, 사실 얼마나 기쁘겠어. 적폐청산하고 싶고, 박근혜 저렇게 재판에, 이재용 재판에 저렇게 특검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들 나오면 얼마나, 이거 어떻게 보면 산에서 산삼 캔거 같이 신봤다 아니야. 어? 그것도 박근혜가 치우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서 치우지 못한
그 핵심적인 자료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검은 특검에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고 이재용 변호인단과 이재용 증인들은 전체 입을 다물고 있고 박근혜는 샌들 신고 다리 아프다고 안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의 특검이 박근혜 구속시한이 10월까지였는데 사실상 증거를 잘못하다가는 박근혜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일이 처할 뻔했는데 특검이 한마디로 전체적인 시나리오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 요즘 비밀의 수비라는 조승우 연기 정말 잘하더라고. 검사들이 어떤 수사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요 커넥션은 이해가 가는데 요 부분은 뭔가가 막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자료가 왜 큰 영향을 끼치고 특검에게는 큰 진짜 로또 맞은 격이냐면 어떻게 보면 청와대보다도 이 자료는 특검에서 로또 맞은 거지. 뭔가 말이 안 되고 이거 뭘까라고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혔던 부분들이 이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아 이래서 이랬고 아 이쪽으로 사실상 박근혜와 이재용의 뇌물관계를 증명하면 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사실상 특검은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큰 그 시나리오를 써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나왔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번 문건으로 박근혜 이재용은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됐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공개되지 않은 문건 즉 오늘 발견된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공개되지 않는 문건이 민정수석실에서 처음에 발견된 문건보다 훨씬 더 파격력이 크고 어마어마한 내용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쳤던 사람이 구독자가 아니에요. 요 분들이 구독자예요. 구독자들 채팅 한번 해줘 보세요. 여기 빨간 컵 있는 분들 여기 빨간 컵 있는 분들 그리고 맞박에 여기 훈장 하나 다신 분들이 구독자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자유당과 쓰레기 종편들 기레기들 그리고 수구 꼴통들 결국은 수구 꼴통들 제거 기록물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수구 꼴통들은 이게 뭐 발견돼 갖고 정치 공세니 정치적인 의도니 이렇게 하면서 뭐 증거 채택은 힘들 거니 이런 개소리들 하는데 아 문건 번호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이 문건 내용을 깎아내리는 거야 계속 그쵸. 종편들이나 여러분들 지금 자유당과 얘네들이 하는 언론 플레이들을 봐요. 문건 번호가 없는 것은 특검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문건 자체를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건 자체를 깎아내리는 자체가 이 문건이 굉장히 폭발력이 셀 것이고 굉장히 무섭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편과 어떻게 보면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 정부와 최동호 검찰총장 찍어내기 세월호 참사에 있을 때 여론 사실상 그 굉장히 유가족들을 해달라고 한다 대학교 특례 입학하려고 그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하면서 여론을 굉장히 조작하는데 청와대와 쿵짝했던 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론들과 자유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 문건 자체를 격화시키고 깎아내려서 문건 자체가 어떤 증거적으로 택할 수 있는 어떤 효력이 없다 이런 거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왜 얘네가 왜 여러분들 이렇게 벌써 이렇게 종편과 자유당이 이렇게 거세게 저항할까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치?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게 상대가 어떤 패를 갖고 있을지 모를 때가 가장 무서운 거야. 상대가 왕을 쥐고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슬슬 먼저 기어버리든가 아니면 쥐고 있는 패가 좆도 아니라 그러면 그냥 싸울 수 있는데 얘가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모를 때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 지금 자유당과 조선일보 그리고 바른정당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거야. 뭔가 상상을 초월하는 문건들이 발견됐는데 그 문건이 무슨 문건인지 알 수가 없잖아. 누가 알고 있다? 청와대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조중동과 계속 이 문건이 증거 채택이 없다. 막 계속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저들이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하나 짐작을 해보면, 그런 쟤네들이 무슨 문건인지도 모르는데, 이 문건이 벌써 증거 조작에, 증거에 어떤 그 채택 능력이 없다. 아니면 깎아내리는 이유가 뭘까?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 시청자들 정치 10단이잖아. 얘네가 무슨 문건인지도 모르면서, 거기서 나온 거는 무슨, 뭐 증거 채택 능력도 없고, 별거 아닐 거다. 막 이래. 뭐야. 누구보다도 어떤 문건인지 제일 잘 아는 새끼들이 자유당이야. 그치. 아니, 생각해봐. 지네가 대충 어떤 문건인지, 이 문건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는 놈들이 자유당과 한국당이야. 그렇잖아. 어? 숨는 자가 범인이고, 누구보다도 이 문건이 얼마나 폭발력이 크고 가치가 있는지 아는 놈들은 자유당과 바로 그 문건을 생산하는 바른정당과 자유당의 그놈들이잖아. 그렇잖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문건이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문건인지 모르면, 청와대는 무슨 문건인지 밝혀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무슨 문건인지도 모르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지랄하고, 문건을 폄하하고, 격하시키는 건 뭐야? 그 문건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는 지네가 스스로가 반대로, 지네가 증명해주는 거잖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특검 입 찢어져요. 아유, 우리 도도밀러님, 구독 고맙습니다. 특검 내가 볼 때는 입 찢어져요. 아, 이거 뭐 갑자기 산에 가다가, 둘레길 걷다가 산삼 뽑은 거야, 이거 완전. 둘레길 걷다가 삼삼 뽑은 격이야. 어떻게 둘레길에 삼삼이 있어? 특검이나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하는데, 이명박 자료도 발견되고 박근혜 자료도 발견되면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왜 거침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베를린 선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서 하는 그 어떤 행보를 보면, 남북 군사 제안을 거침없이 제안을 하고, 한마디로 최전방에서, 한마디로 충돌 우려, 그 붕괴선에서 위험성 있는 것을 서로 제거하자는 거. 그게 뭐죠? 대표적인 게 확성기예요. 북한이 가장 그 우리한테 요구했던 게 확성기, 뭐 조준사격관이 작년 이맘때 뭐 남북 문제가 굉장히 파국을 치닫을 때, 진짜 북한이 가장 우리나라에게 항의했던 게이 확성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오자마자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안하고, 고려 이산가족을 상봉을 제안하라고.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냐면, 말뿐이 아닌 행동을 한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박근혜는 독일 똑같이 독일 갔어. 통일은 대박입니다. 뭐 했는데? 뭐 드레스덴 선언이라 그러놓고 통일은 대박입니다 지랄을 하세요. 그 이후에 돌아와서 통일은 대박이라더니 하는 짓거리가 개성공단 폐쇄하고 개 지랄을 떨었잖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때? 신베를린 선언을 하고 나서 거기서 말했던 거 그대로 남북 적십자회담 추진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하고,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한마디로 박근혜와 문재인 비교하는 자체가 창피하지만, 박근혜는 주둥이로 정치를 하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실행으로 옮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야당은 어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이런 그 거침없이 자기가 얘기했던 대북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뭐야? 얘네들이 문재인 정부를 깔수 있는 게딴게 없어. 그냥 안보, 종북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누구보다도 남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선도해 나가고 있고, 더욱더 얘네가 지금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정신 못하는 게 뭐야? 사방에서 적폐청산을 들어오고 있잖아. 사방에서 문재인 정부 지금 적폐청산한다고, 아니 문재인 정부인데, 박근혜, 이명박근혜 정부 잘 들어.
지금 엄청난 지금 적폐청산이 시작되고 있고, 그런 적폐청산의 저항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보이죠? 응? 진짜 어떻게 보면, 캐비넷은, 정말 이건 문재인 정부에게는 정말 그게 캐비넷에 있었다. 응. 캐비넷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이 남아있는 거를 찾았다라고 하면, 정말 이건 파기하라고 지시한 내부자들이 파기 안 하고 저는 남겨놨다고 생각해요. 어떤 황교안이 같이 꼼꼼한, 대부분 위험한 기록물들은 지가 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기록해갖고, 봉인을 시켜갖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황교안이가 하나하나 짐을 쌀 수는 없었을 거 아니야. 행정관들이나 비서관을 시켜갖고 어떤 짐들을 싸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도 적어도 정의로운 사람들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파기하라는 문건들은 캐비넷의 중요 자료들은 꼭꼭 보관해갖고 갖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사실상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그런 사실상 나는 어디에 가면 뭐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넓은 청와대에서 어디에 문건 찾아보십시오. 뭐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캐비넷의 중요한 물건을 황교안 정부에서, 황교안이가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 그것을 캐비넷에 짱 박아놓으라고 했겠어? 100% 파기시키라고 했겠지? 그럼 누군가가 파기를 안 시킨 거잖아. 반대로 생각해보자고. 황교안이가 모든 걸 파기하라고 100% 명령을 내렸을 텐데, 누군가가 캐비넷에 박아놓고 파기를 안 시켰다는 건 뭐야? 이거는 당연히 누군가가 파기를 시키지 않고 보관을 해놓은 거잖아. 그 보관했던 것을 이제 하나씩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진짜 누군가가 어디에 뭐짱 박아놓은 거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고. 결국은, 윤석열 검찰 중앙지검장이 있는 이게 서울중앙지검 민의 배당 특수 일부가 드디어 제가 볼 때는 보수단체 불법 지원, 그다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의 수사 개입. 저는 결국 우병우를 잡는 것은 윤석열이다. 이번에 결국은 이번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이런 문건들은 결국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되고 실효 굉장히 좌천돼갖고 지방을 떠돌던 결국은 윤석열에 의해서 우병우는 잡힐 것이고 드디어 윤석열이가 바로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이 문건의 판도라의 상자는 윤석열이 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귀가 솔깃할 만한 좀 정보를 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뉴스를 볼 때.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압수수색한 거 여러분들 혹시 봤어요? 뉴스 봤어요? 지금 검찰이 14일 날 방산업체를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급하게 14일 날 했던 이유는 뭘까? 문고리 3인방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문고리 3인방이 연루됐다는 정보가 들어와갖고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왜 이재만 안봉근 누구죠? 저기 정호성 셋 중에 정호성이만 구속돼 있고 아직도 이재만과 안봉근이는 활기를 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검찰이 사실상 우리가 이재만 안봉근 하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밖에 저렇게 활기치고 다니잖아요. 이 방산업체에 문고리 3인방이 개입됐다는 혐의를 포착을 하고 결국은 이 검찰이 14일 날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방산비리 안보구멍 뚫는 이적 행위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죠. 민정수석실 방산비리 근절 관계자 협의회 구성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민정수석실 중심으로 문고리 3인방에 여러분들 잡기 나선 거죠. 당연히 문고리 3인방이 개입됐다는 것은 정윤회가 개입됐다는 거죠.
이해가 가요, 이제?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나서고, 결국 이 방산비리 근절을 민정수석실이 나섰다는 건 뭐야? 문고리 3인방과 정유리를 잡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 방산비리에 연관된 문고리 3인방과 그 당연히 문고리 3인방이 연결되면 정윤회가 연결돼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일 드디어 방산비리 하면 이제 또 가장 저기 떨고 있는 놈 누구야? 쥐새끼지. 예, 쥐새끼 여러분들 방산비리를 박근혜만 해먹었을까? 최순실이랑 박근혜만 해먹었을까? 당연히 방산비리 하면 쥐새끼. 4대강에도 쥐새끼, 자원회계에도 쥐새끼. 결국은 방산비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해가 가시죠? 현재 육군 출신이 아닌, 한마디로 육사 출신이 아닌 송영무,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군에 보이지 않는 저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방산비리를 척결을 함으로써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상 군의 개혁에 어떤 그 시동을 걸고 또 나아가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의 어떤 적폐도 밝히는, 한마디로 민정수석실은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를 잡고 방산비리를 주체회의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이 군 개혁에 나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예, 12시 전에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들 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집권 플랜이 보여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플랜이 왜 보이냐. 한마디로 한반도는 딱 세 개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 3대 원칙. 평화, 소득. 한마디로 국민들의 소득 주도 성장. 늘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업, 대기업의 위지에 정책을 펼쳤고 어떤 낙수효과가 생겨서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의 국민 성장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문제는 자주적으로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푼다는, 평화적으로 푼다라는 그런 게 분명히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적폐청산은 반드시 이룬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분들 적폐청산에 저는 골든타임을 1년이라고 봐요. 1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검찰개혁과 그리고 적폐청산은 저는 속도전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소리 없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여기저기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우병우를 다시 소환하고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모든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 차 때 가장 국민들에게 지지율이 높고 가장 힘이 셀 때 결국 속도전에 나서는 모양새가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번 그 청와대에서 뭐 발견됐다고 하는 캐비넷 문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박근혜 정권이 어떤 추악한 정권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병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적나라하게 그 자료들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역대급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비리 정권, 문서 파쇄기 수십 대를 구입해도 수많은 국정농단 자료들을 다 파쇄도 시키지 못하고 빼돌리지도 못하고 숨기지도 못하고 결국 남아있는 증거가 저 정도라면, 남아있는 증거가 300건, 막 1361건 이 정도라면 도대체 얼마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 있어서 얼마나 수많은 자료들을 파기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한다 그러면, 그쵸? 상상을 한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비열한 정권인지, 발견된 게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파괴했겠냐는 거야. 안 그래? 파쇄기 수십 대를 동원하고 직원들 수백 명을 동원해갖고 이 많은 자료를 파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박근혜 정부가 역대급 비리 정권이었고 사실상 얼마나 이 수구, 그러니까 왜 한나라당과 바른정당이 이렇게 저항을 하냐면 수구 보수 진영은 사실상 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 사실상 회복불능이잖아. 응? 니들 내 방송 듣기 싫으면 나가. 응. 니들끼리 어디 방 잡고 니들 나가. 응. 니들끼리 나가서 할 얘기하고 들어와. 응. 내가 열심히 떠드는데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것도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응? 같이 어떤 주제를 놓고 같이 대화를 해야지. 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어? 남북 문제가 더 중요하다. 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오는 게 낫잖아요. 노래 한 곡 듣고 갑시다. 시급 문제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최저 시급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예, 오늘 제가 보너스로 김병건 기자의 예, 국회 소식 또 준비했습니다. 방송 요거 하고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최저시급 문제를 보면서 확실히 달랐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지 여러분들 알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정해지냐면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2011년에 4,320원에서 예 얼마 올랐어요? 300원도 안 올랐죠. 진짜 200원, 300원 이렇게 오른 거야. 지금 보여요?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1,000원 올랐어요. 진짜 우리가 봐도 인상률 뭐 5%, 6%, 5%, 6% 얘기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200원, 300원 올랐어. 왜 문재인 정부는 달랐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구조를 알아야 돼. 우리 시청자들이. 어떻게 하지? 노동계 대표 9명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노동계 대표 9명이 나오고 그 사측 대표 9명이 나와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죽으라고 토론을 해요. 토론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동계가 8,000원을 요구했어요. 응? 노동계가 8,000원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측은 얼마를 요구할까? 제가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노동계가 8,000원을 요구했어. 그러면 사측은 어떻게 나와요? 동결이야. 맨날. 경제가 안 좋다. 아니, 맨날 사측에서 처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왜 200원, 300원, 아니, 우리나라가 왜 200원, 300원 저렇게 찔끔찔끔 올라, 요번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왜 저렇게 매번 저렇게 찔끔찔끔 올랐냐면 그 만약에 지금 최저임금이 6,000원이라고 해보자고 지금 만약에 최저임금이 6,000원이야 그러면 사측은 나와서 매번 어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동결합시다 라고 해. 그러면 양측의 갭이 얼마야? 2,000원이야 자기네들은 그냥 6,000원 그대로 가자. 노동계는 안 된다. 8,000원 받아야 된다. 이때 등장하는 게 뭐야? 정부야. 노사정이잖아. 그럼 정부가 여기서 나서도 어떻게 해요? 응? 정부 측이 나서도 이제 니들이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라 그래요. 공익위원들이 니들끼리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중재안을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내밀었던 게 뭐야? 노동계가 8,000원이고 사실상 사측이 6,000원이었으면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중간치인 여태까지 7,000원을 내밀었어야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정부가 중재한다 그러면 노동계 8,000원, 사측 7,000원, 아 6,000원. 그럼 정부가 나서서 니들 갭이 너무 심하니까 그만 7,000원에 하자. 이게 사실 맞는 거잖아. 근데 여태까지 정부는 어떻게 했어? 사측에게 야 사측한테 뭐라 그래? 야 니들 동결은 심하지 않냐? 그래도 몇백 원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2,300원 인상안을 제시해. 그러면 사측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래 300원 올려줄게 하면서 6,300원이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럼 뭐 누가 가장 잘못했어? 이 최저임금 이 중간 역할을 누가 제일 잘못한 거야? 어? 정부가 제일 잘못한 거야. 정부가 늘 사측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동결은 아니다. 좀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2, 300원 얘기를 하면 아, 그렇잖아. 이게 중간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왜 문재인 정부는 달랐다고 얘기하냐면 늘 이런 식으로 경영자 측이 6,000원, 뭐 노동자 측이 8,000원 하면 적어도 그 중간값을 중재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껏 대한민국의 정부 공익위원들은 그 중재안을 그렇게 내지 않았어요. 경영자 측이 결국 그래, 동결보다 2, 300원 올려줄게 하면 그러면 그래 한 6,000, 그러면 100원 더 올려서 한 6,400원 합시다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임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던 2011년도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는 막 십몇 프로씩 올랐었어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임금 협상을 하면서 이 지랄을 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안마저도 노동계를 반영하지 않고 사회 기득권끼리 결국은 노동자를 우롱하고 지네끼리 짜고 치는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가 됐던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죠? 어? 맨날 사측과 노동자 측이 갭이 발생을 하면 정부가 중재안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서로 합리적인 가격을 했다 그러면 1년에 적어도 1,000원씩은 올랐어야 돼. 근데 늘 사측의 편을 들여놓고 그 이유가 뭐냐? 경기가 안 좋다. 그래갖고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는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언론이 이번에 최저임금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어요. 뭘 왜곡시키냐? 올해 7,530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내년부터 된다는 거예요. 7,530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1만 원 시대를 가기 위해서 7,530원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중동이 뭐라고 떠드는 줄 아세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되려면 3년 후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되려면 3년 후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같이 얘기를 해.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이야. 여러분들, 최저임금 7,530원을 받으면 한 달에 노동자들이 받는 돈이 157만 원이에요. 이게 많은 돈이에요? 어? 이게 많은 돈이냐고. 157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어? 지금 이 조중동이 재계의 편을 딱 들으면서 문재인 정부 1만 원 시대 연하라고 하면서 41만 원 시대의 목표는 3년 후거든. 근데 지금 뭐 1,000원 좀 올렸다 그래갖고 난리를 치는데 아까 어느 분이 그래요. 소규모 자영업자들 이러다가 망한다. 응? 그치. 그돈 받아갖고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 요런 식으로 왜곡하는 거야. 잘 들어보시면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오면 장사를 접는데 지금 만원 시대 아니거든? 7,530원 시대고 조중동이 마치 내년부터 최저임금 만원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한마디 얘기해 보죠. 최저임금이 만원 시대가 되면 뭐 편의점을 계속 예를 들어요. 자기는 한 달에 뭐 180만 원 벌어 가는데 알바가 157만 원 벌어 간대. 그래서 장사를 못 했대. 하지 마 그럼 장사. 나가서 알바해. 어? 최저임금 7,530원도 징징거릴 거면 뭐 하러 장사를 해? 나가서 속 편하게 알바해. 어? 나는 이런 사람들 난 정말 욕 나와. 어? 이런 사람들을 싸움붙이는 게 누구냐? 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들은 빠져 있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업들 중소기업의 임금 평균 임금도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진짜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들과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야 되거든. 그치?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인다는 거야. 제가 그저껜가 얘기했죠.
최저임금의 문제는 기업과 기득권들과 노동자의 싸움이 돼야 돼. 근데 이 기레기들이 영세 자영업자들도 의리야. 안 그래? 영세 자영업자들도 의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의리야. 교묘하게 최저임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는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쓰레기들이라는 거야. 어떻게 최저임금의 문제가 을과 을의 문제가 돼?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아이들의 알바 문제가 아니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임대료야. 내 말이 틀렸어?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바? 장사 안 되면 파트타임으로 쓰던가 아니면 가족들이 나와서 해. 진짜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내리지 않는 바로 임대료에 있는 거야. 그 임대료를 잡기 위해서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에 임대료를 동결시키는가? 임대료 때문에 망하는 거야. 아이들 알바 2명 쓴거 1명으로 줄이면 되는 거고, 오히려 사실상 그 조중동이 얘기하지 않는 이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까지를 않는다는 거야. 이 프랜차이즈들의 갑질 행사들, 어? 무한적인 돈좀 모을까 하면 또 기계 들여놓으라 그러면서 돈을 빼가는 거야. 응?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갖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산한다? 이거는 바로 기득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중동 쓰레기들의 사실상 방어책이야. 정부가 기존에 있는 임대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는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 알바의 문제가 아니야. 임대소득에 사실상 엄연한 세금을 부과를 하면 그거를 그대로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넘기는 이런 악순환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여태까지 임대소득을 부가세 뭐 세금을 내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새끼들 어떻게 해? 임대료를 올려요. 거기에서 나가는 세금들을 올렸던 거야. 그럼 정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이 굉장히 나쁜 짓거리를 뭘 하냐? 여러분들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사실상 가끔 우리가 그뭐 존경하는 뭐 어떤 사람 막 이러면서 막 테레비 이슈가 돼. 왜? 경제가 어려우니까 고통도 같이 나눕시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가끔 뉴스에서 봤을 거야.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영세 상인업자들 임대료도 고통 분담도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서 임대료를 30%를 낮춰주는 거야.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임대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 임금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2명 쓸거 1명 쓰면 되고, 아니면 12시간 썼던 거 파트타임으로 6시간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이런 돈 1,000원 갖고 사실상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경기는 나쁘고 경제가 언제나, 언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경기 좋다는 얘기 있었어요? 단한 번도 임대료가 내려가는 건 없고 매년 임대료가 5만 원, 10만 원씩 꾸준히 올라갔어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임대료 아무리 경기 나쁘다 그래도 이그 건물주들이 임대료 낮추는 인간들 진짜 갑질하는 새끼들은 건물주야. 저는 정부가 이 건물주들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세 자영업자들 보호하려면 임대료의 어떤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정부가 임대료에 대해서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체제지만 정부가 임대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살상 잡아주면요. 함부로 뭐 1년에 뭐몇 프로 이상 못 올려. 장사 좀될 만하면 리모델링 한다 그래갖고 몇 억씩 투자했던 그 자영업자들 다 쫓아내고 이명박이가 그랬잖아. 이명박이 서초동 건물, 양재동인가 서초동 건물에 장사 잘 되니까 중국집 내쫓아놓고 지가 장사했잖아, 그 새끼. 어? 이게 대표적인 갑질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한민국의 싸움은 노동자와 갖고 있는 기득권자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이 언론 쓰레기들이 임대료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영세 자영업자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는 거야.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재방송을 듣고 나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게, 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식들도 어딘가에서 알바를 해요.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족들도 어딘가에서 일을 해요. 제 말이 틀려요? 모든 가족이 다 매달려서 그 자영업을 하는 가족도 있겠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그들도 어디 가서 알바를 하고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 돈이 여러분들 어디 갑니까? 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돈이 어디 가요? 결국은 국민들이 없어서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가 진작이 안 돼서 대한민국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쓸 돈이 없다 보니까 한마디로 치킨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을 먹던 사람들이 너무나 치킨 값들이 올라가고 쓸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먹어요. 근데 학생들과 알바들과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평균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경제용어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구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 이게 사실상 경제의 선순환 구조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한마디로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대기업의 배를 불리면서 대기업에서 떨어지는 낙수 효과를 기대했더니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더욱더 피폐해졌죠. 기업들은 사실상 사내유보금이 몇조 몇백조가 쌓여있죠. 국민들의 지갑은 거지가 됐죠. 어? 건설 경기 띄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 오로지 빚밖에 없어요. 응? 이 모든 잘못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응? 왜 소득이 늘어야 되냐?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가계부채 1500조, 뭐, 1600조, 뭐, 1300조, 별별 소리가 다 있어요. 대한민국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 대출 받을 때 무심코 2억, 3억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응? 2억, 3억 대출받을 때 자신있게 받은 사람들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 대출받을 때 자신있게 받은 이유가 뭐야? 나는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다는 확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야. 응? 지금 평생 직장이 있어?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400이야. 대출이자 100만원 나가. 그냥 좀 아껴서 싸자 그러면서 집을 샀어. 이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게 했던 게 뭐냐? 자기가 이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출을 받은 거거든. 근데 지금 어때? 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노동 계약을 통해서 사실상 정규직도 비정규직화 시키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노동 계약이라고 불렀잖아. 여러분들 빚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게 소득이에요. 소득. 그치? 빚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게 소득이란 말이야. 대한민국 가계가 망하지 않으려면 전체적인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어? 정말 뭐 최저임금 뭐 지금 당장 만 원인 것처럼 떠들고 최저임금 만 원이 되면 가게 접는다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이 장사할 수 있는 마인드도 아니고 저는 그럴 바에는 이런 분들은 장사 접는 게 나아요. 어? 정부가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을 해준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해야만 어떤 이런 영세 사업자들을 더욱더 저는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봐야 7,530원 받아봐야 그래봐야 157만원이에요. 어? 한 달 내내 이래봐야. 그래서 저는 이런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는, 그치, 어떤 이런 조중동 언론들의 쓰레기 같은 언론들의 이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과 결국은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는 진짜 대한민국 영세업자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것은 알바비가 아니라 임대료다. 어? 니들 장사 안 되고 고통을 분담한다 그러면 임대료를 1년에 20%만 인하를 해줘봐라. 월 200만원씩 임대료 내던 사람들이 월 20% 진짜 임대료만 깎아줘도 월 40만원을 덜 내. 어? 그러면 알바 충분히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부자들이 그래? 안 그러잖아. 진짜 빚이 없고 200이면 3인 가족 연명하네요. 빚 없는 거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 사람 대부분들이
빚이 한 평균 뭐 1억 5천 2억씩 있잖아요. 어? 애들 키우면 애들 여러분들 애들 두 명 키우면서 4인 가족이 200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살겠지. 물론 살겠지만 진짜 얼마나 힘들게 사겠어. 애들한테 최하 아무리 안 써도 애들 두 명한테 100만 원은 들어가요. 1인당 50만 원 먹이고 뭐 아무리 못해줘도 응? 뭐 유치원은 보내야 되고 나머지 100만 원 갖고 뭐 저 공과금 내고 진짜 여러분들 딱 밥 먹고 살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요 각 중소기업의 임금들이 올라가고 여러가지 임금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공무원 임금도 올라가고 사회적 물가도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가 이런 최저임금을 올려갖고 저기 자영업자들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망한다는 이런 것들은요 굉장한 기득권층이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기 위한 바로 마인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최저임금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치? 네, 요거는 요까지만 할게요. 예, 뒤 좀 소리 좀 줄여주십시오. 줄여놨어, 벌써. 예, 예.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청와대 문건 그리고 새누리당 냉붕 지금 잠깐만, 잠깐만. 지금 뭐 글 올라온 건데 그게 어떻게? 저는 누구의 빠도 아닙니다. 아, 우리 선배님 이거 채팅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요. 아,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나는, 옛날에 제가 혈압으로 한번 병원에 실려갔었어요. 이게 시청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예의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말 막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예. 일단은 제 입장은요. 예.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기자들 중에서도 빠가 있어요, 솔직히. 예, 저는, 아마 안빠도 있고, 문빠도 있고, 심지어 박근혜 빠도 있는데. 예.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만 싫어요. 저는 대표적인 그게, 문빠죠. 아, 문빠가, 그치? 뭐 일단 예. 됐고. 예, 오늘 정가 이모저모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오늘 새누리당, 새누리당 자한당이지, 자한당. 예, 자한당. 자한당 쪽. 자한당 애들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예. 아까 뭐 잠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거의 지금 반 미쳐있어요 지금 그 멘붕 예. 멘붕이랑 반 미쳤지 뭐 예. 왜냐하면 서류가 한 장 나왔잖아 서류요? 서류를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들고 흔든 거 서류 한 장이야 그쵸 그 박수현 대변인 예. 네, 박수현 대변인 흔든 거 딱 한 장이야 예예 예. 근데 백 몇십 장이 나왔대 예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근데, 나머지는 예 뭐,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쵸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쵸 뭔지 모르는 네, 게 더 네. 무섭다고 예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거기 뭐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고 있어 뭔가 가치 있는 거는 분명한데 저 인간들이 왜 안 하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네 좀 말을 하면 할수록 이제 손해본다. 하면 할수록 손해본다. 네. 왜? 네가 말하면 그 선 가지고 계속 반박할 거다, 앞으로. 네. 그랬더니, 그자로도 그것 때문에 의원총회를 했대. 비공개 의원총회를 했대, 자기들이. 자한당이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네, 비공개로 의총을 했는데, 내일도 또 의총이 있어. 아, 내일도? 아. 왜냐하면, 내일 왜 하냐면, 오늘 또 나왔잖아. 오늘 정무 1361건이 예전 그 정무수석실 그 이병기 그리고 이원종 그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 나왔던 문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원래 보면 반당도 이게 떠들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반당이 왜 떠드냐? 거기 자기들 게 있을까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후에 나와 있는 논평을 보면 다 공개해라야. 그게 잘 됐니 못 됐니가 아니라 다 공개해라. 그치 다 공개해라 뭔지. 공개해라. 알아야지 뭐, 대처하니까. 예. 그러니까 알아야 대처하는데 대처를 못 하는 거야. 예전에 그 경향신문이 이왕무 잡듯이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돌아버리는 건 이쪽에서는 지금. 그치 뭐. 뭐 근데 내가 청와대에서 비공식으로 들은 얘기 한 가지라면 네. 캐비넷에서 안 나왔어요. 그치. 캐비넷 어디서 나왔어요?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아,
들고 왔다고? 그, 형, 네. 내가 예상인 것도 이거 케빈에서 나왔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 그치? 네, 케빈에서 나왔던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들고 왔고, 들고 온 사람, 신변 보호 때문에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정권 차원에서 데려간 사람이 있고, 공무원들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 파견 근무도 시키고. 그리고 행정관이 형 수백 명이잖아요, 그쵸? 600명이 없습니다,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누가, 뭐, 조금 숙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고, 솔직히. 그치. 그 밑에서 공무원,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근혜 정, 형, 이명박 정부부터 아직도 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많지, 그 사람들이. 근데.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들고 온 거야. 정권이 바뀌고 나서. 형,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혹시나 그. 아니,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명박근혜 바뀌고 나서 하는 꼬라지 보니까 잘 하는구나 싶으니까 내가 안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슬슬 서류가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근데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 일을 하면 기사를 써도 아 이런 거 소송 걸리나 싶으면 뒤에 딱딱 자료를 다 모아놓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터뜨려도 반박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터뜨릴 것도 준비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번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야. 한 번에 다 터뜨리지는 않거든 기자들이. 나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농담처럼 물어봤어. 몇 명이나 더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문건 터지는 거는요. 아,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하냐면 전수조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지. 어, 그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이틀 동안 전수조사를 하겠다 청와대 다. 그건 뭐야? 앞으로 더 나올 게 많다는 거거든, 그치? 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리원 그 국방 것도. 어떤 거요? 당일 산업비리. 예? 수리원. 수리옷이 무슨 말이에요? 수리원. 아, 수리원 국방일기? 네. 어. 그것도 제보야. 그것도 제본데, 어. 얘기 들어보니까, 한 만 페이지 가까운 자료가 왔대. 아까 형이 나한테 문건 보내준 거 그거예요? 어, 그런 거. 아, 그거 나 공개는 안 했는데, 공개하지 마. 아니, 분석할 시간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지금, 제보가 어마어마하대. 그치, 왜 그러냐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사실 그 직장일에서 거기에 다녔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청와대 경력이 출세가 안 되거든. 맞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게 그게 진짜 이제 좋은 글씨가 될 수 있네. 그렇지. 아 그래서 이제 선긋기. 그래서 이제 투항이라고 하거든 우리끼리는. 투항이라고 하는데. 지금 투항이 시작했지. 아, 투항 시작했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되고자. 그냥 자기는 그냥 선량한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아,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어서 자기 나쁜 일만 안 하면 잘리지 않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선량한 공무를 수행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건 연금이거든. 공무원들은 연금이야. 20년 이상 연금에서 일해야 돼요. 네. 연금을 결정하는 건 마지막 직장, 그니까 직위거든. 마지막 직위 직전 연봉 3개월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걔들이 이제 슬슬 부는 거야.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인데, 청와대 갔다 오려니까, 앞으로 한 5년간은 승진을 못 해. 근데, 5년간 내가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해봐. 퇴직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애들이 들고 와서,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놓고 가는 거야, 내 선율을. 바라지도 않고. 뭘 원하지도 않고. 그건 그 정도라고, 지금 국민의당 오늘, 그, 김인원, 공정선거 부단장이 오늘 나오면서 이유미가 정말 뭐 밉다, 뭐 이유미가 원망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국민의당 얘기는 나온 거 있어요? 뭐, 그 없어졌다는 얘기를 이제 더 이상 뭐하러 해? 그쵸,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에서는 박지원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정조준하고 있다던데. 아니면 국당은 아니면 자유당이나 바른정당 얘기를 좀 해. 내일 그거 저기 여야 영수회담 그 나온 것도 제가 아까 한번 분석을 좀 했는데 그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제 분석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동의해. 그거는 상당히 동의하는데 예.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국당이 없어지기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진 않아.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다당제가 좋다 이거야? 그건 아닌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총선하고 지선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예예. 예.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난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한당하고 민주당만 남아있어. 양당체 되면 양당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또 51대 49 싸움이지 뭐. 그렇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게 다당제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스펙트럼이 쫙 보여주거든. 왜냐면 우리만 뭉치는 게 아니라 저쪽도 뭉치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홍준표가 노리는 게 양당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홍준표는 처음부터까지 다당제로 원해. 아니, 양당제로 원해. 홍준표는. 제가, 그럼 아까 제가 분석 잘 했네요. 그래서 내가 인정한다니까. 홍준표가 그래서 그랬잖아. 어차피 저기는 민주당이 이중되고. 그렇죠. 집 나간 애들은 내가 데려올 거고. 그게 두 가지란 말이야. 다한당의 그게 그 작전은. 그러니까 다한당은 그걸 원해. 그래서 그리고 다한당이 이번에 지금 당직자들 갖다가 지금 한 40% 정도 갖다가 물갈이 한다고 그러거든. 어떤 보좌관들이요? 아니 보좌관들 말고 사무처 애들. 아, 그 자유한국당 사무처? 사무처가 한 70명 정도를 바꾸겠다는 얘기야. 왜요? 그 박근혜나 이명박 쪽에 들어왔던 애들 다 정리하는 거지. 홍준표 체제로 가는 거구나. 그렇지.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홍준표가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얘기야. 후보를. 아 대통령 후보를? 어. 근데 형 내가 오늘 좀 알아봤는데 홍준표가 네? 김무성이랑 접촉을 하던데 형은 못 들었어요? 김무성? 홍준표가 요즘 김무성이한테 러브콜을 보낸다 그러더라고. 저거 가져다가 쓰려고. 그 당을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저기 봐 바른정당은 지분의 80%가 김무성이야.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을 흡수하기 위해서 김무성이와 홍준표가 지금 움직인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 아까 내가 좀 알아보니까 김무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언제나 김무성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김무성이도 YS한테 정치를 배운 사람이야. 그렇죠. YS한테 정치를 배운 사람이고 YS계의 맨 막내가 김무성이고 그리고 김무성이가 이따위 대접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인간도 아니고 솔직히 보면 그리고 말하는 거 얘기하는 것들 대단해. 사실 뒤에서 이제 야 형, 카메라 형 우리끼리 카메라 얘기하지만 김무성이가 지금 사실 작년에 나와도 홍준표보다는 훨씬 많이 어떤 지지율이 올라갔어. 당연하지. 왜냐면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죠. 김무성이가 아직도요 전국 조직이 제일 세요. 그쵸 형? 김무성이 아니 한 가지 안 이렇게 그거만 알면 되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지만 지난 박근혜 정권 내내 3년간 부동의 1위는 김무성이었어 대통령 후보로. 맞아요. 김무성이가 저기 대선 후보 안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사실 가장 접전이었거든. 만약에 최순실 최유라가 최순실이 없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 문재인 대 김무성이 1대1 구도로 됐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졌어. 김무성한테 졌어. 100% 졌어. 내가 봐도 위험했었어. 그래서 최악이 그 당시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최악 야권자에서 최악의 카드는 김무성과 문재인이 1대1로 붙는 거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 근데 거기에 안철수가 거기에 안철수가 안철수가 끼는 순간 무조건 김무성 단성이라고 생각했거든. 그건 그냥 게임 볼 것 없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돈 모아서 이민회사 좀 알아보자. 뭐 우리가 차라리 이민회사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 그때 이제 변수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터지는 바람에 그치? 그렇지. 진짜 그게 최악이었거든.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세 명이 없었으면. 그리고 김무성 쪽 애들이 괜찮아. 그리고 일하는 게 김무성 쪽 애들 그 보좌관 애들이 일들을 잘해. 그게 아니라 조직력이 그리고... 너무 세더라고. 조직도 좋고 전국 조직도 좋고 아직도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어떤 의원들 중에서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홍준표는 대선에 또 욕심이 있고 김무성도 욕심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해야만 홍준표나 김무성 입장에서는 대권 후보로 나가길 때 둘 중에 승산이 있거든. 이대로 그러니까 이대로 흩어져서 김무성... 계속 가는 걸 둘이 원하지 않거든. 바른정당에 그니까 정말 이해원 대표가 정말 가운데 정말 잘 섰어.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 유승민 전 후보나 김무성 전 대표의 딱 중간이야. 아, 유승민. 이혜원이. 어, 이승민과 김무성의 중간이 이혜원. 어, 딱 중간이야. 두 사람하고도 다 친해, 이혜원 대표가. 근데 오늘, 그래서, 형, 오늘 다른 정당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그게 뭐 한번 뻥친 거야? 아니면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야? 자가발전이야, 자가발전. 아.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우리 보통 뭐 받은 걸 이런 거 돌아다니잖아. 근데 그런 것들에 한 50% 정도는 자가발전이라고 그런 건데, 자가발전. 근데 형,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사타파, 다음 주에 종편을 노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사람들한테. 근데 그것이 정보 형태로 돌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요, 일부는 믿는단 말이야. 그렇지. 바른정당의 이종구는 진짜로 홍문표가, 자유당의 홍문표가 접촉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접촉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자가발전인 경우가 많고, 그걸 잘 봐야 돼. 전체적인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런데, 아직은 양당 모두 이거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정보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른정당이 딱 20명이잖아요. 근데, 홍준표가 바른정당을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게, 원내 교섭단체를 깨면 사실, 순식간에 와야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근데, 아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한당 내부에서 바른정당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지금, 이게 누가 먼저 물꼬를 트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혜원 대표가 극우주의자라고 욕하고, 박근혜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이혜원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래서. 먼저 성공을 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혜원 대표가 그런 거 보면 잘하는 거지. 그리고 바른정당이 어쩌면 굉장히 클지도 몰라. 나 저도 도안이면 뭐 같아.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추이를 가만히 보면 바른정당이 의외로 높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김무성이 호남에서 인지도가 높고요. 인기가 의외로 좋아요. 그러니까 형, 왜 김무성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김무성? 지금 나서봐야 총맞게 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나서봐야 이익이 없다라는 판단에? 지금 나서봐야 총맞게 더 맞냐고.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는 나설까요? 아마 빠르게 등판을 하라고 시킬 거야, 사람들이. 내가 봐도 김무성이가 나서는 순간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탈당이 가속화될 것 같거든요. 김무성이 나서면 그렇지. 그렇지. 김무성이 나서면. 김무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무성계 딸랑이잖아. 그렇죠. 김무성계 딸랑인데 넘어갔잖아. 근데 김무성이 부르면 가야 돼, 김성태는. 그러니까 내가 보면요, 뭐냐면 김무성이가 나서지 않는 이유도 형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차피 홍준표나 김무성이나 또 한번 그 대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보다는 언젠간 합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보면. 합당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정권 교체 쪽에 가까울 것 같아. 뭐 1년 차 정권 교체를 올리는 건데. 자한당하고 아마 연합을 할 거야, 내년 지방선거 쯤에서. 내가 보면 합당은 아니라도, 연합전선으로 나올 것 같고,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칼날이 어디까지 들어오나 지켜본 다음에 김무성은 좀 등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정권이든지 초반에는 사당당국 돌고, 빡세게 굴었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나는 좀 이따 나설게.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좀 떨어지면 이제 그때 등판할 거고, 김무성은. 내가 보면 지금은 세니까 나와봐야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차창에 좀 나오는데, 김무성이 왜 호남에서 인기가 좋냐면, 전남방직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전남방직? 김무성이 아버지가 옛날에 친일파 하면서 전남방직, 저거. 근데 전남방직을, 그러니까 친일파, 오케이. 인정하잖아. 근데, 전남방직 할 때 호남에서 김무성의 아버지가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김무성이, 예를 들어서, 김무성 아버지가, 막, 굶어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밥, 쌀도 나눠주고, 막,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호남에서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호남 쪽에서는 나름대로 아직은,
그래도 아버지가 7.18하라는 소리는 들어도 그 당시에 그 호남에서 좀 좋은 일도 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일을 좀 일부러 했고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좋은 일을 했던 것에 대한 지역 사람들의 기억력이 있어요. 기억이. 역사적으로는 비판받고 비난을 받지만 그 당시 비난받는 게 아니라 다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그 전라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좋은 일도 했다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김무성이가 저번에 그 유세할 때 그랬잖아. 호남방지 큰아들 김무성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호남방지 큰아들 그때 전라도 왔을 때. 그렇지. 그게 전 북에 있었거든. 호남방지 전 북에 있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있었냐면 그 어디야 거기 고흥. 전남 고흥. 전남 고흥에까지 쌀을 보냈던 사람이야. 그 집안이. 그래서 나름대로 호남에서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호남에는 또 김무성이 새누리당과 별개의 조직을 또 가지고 있거든. 그 호남 그래서, 조직이 아니 난 신기한 게 김무성이가 호남 조직을 꽤 크게 갖고 있대.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지. 나는 그게 신기했어. 김무성이가 호남의 조직을 그러면 크게 갖고 있대. 호남 조직도 많고 김무성이가 웃긴 게 경상도 조직이 별로 없어. 그게. 충청도나 이 수도권 쪽의 조직은 되게 좋아. 특히 수도권은.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는데 국정원 TF가 사실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갈 길이 많지. 뭐 형님 생각할 때 우병우 구속될 것 같아요? 아니. 우병우는 여전히 빠져나갈 것 같아요? 안 돼. 우병우는 못 잡아. 우병우는 왜 못 잡을 것 같아요? 우병우는 아니 지금 얘기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구속되면 그때 뭐 우리 시청자들 기억력 되게 좋아요. 그때 못 잡는 거 나도 기억력 좋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주변 상황으로 우병우는 구속 안 돼요. 아직도 뭐 우병우 라인 10명은 뭐 살을 뭐 아직 남아 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못 잡을 것 같아요? 증거 부족이요. 증거 부족. 이번에 나온 문건들이 우병우 구속에 영향은 없을까요? 직접적인 근거는 없어요. 잡혔으면 좋겠는데. 우병우는 뭐 나중에 되면 뭐라고 할 줄 알아요? 뭐예요? 나는 평생 조직에서 상명하복으로 살아왔다. 그냥 위의 명령에 의해서 했다? 그렇지. 박근혜로 박근혜한테 주고 자기는 칠 거라고요. 그냥 박근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렇지. 공무원이니까. 그리고 평생을 검찰 조직에 있던 사람이야. 그러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우병우가 굉장히 저 주도면밀한 인간이거든. 그게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굉장히 주도면밀한 인간이야. 자기 공판조서, 사건조서 이거 다 일일이 꼼꼼하게 다 읽어보는 애고 그 읽어보는 와중에 오탈자 나온 거 있으면 지가 전부 다 수정해가면서 읽는 사람이라니까, 우병우가. 내가 궁금한 건 형님 그 정세균 의장이랑 좀 잘 알잖아요. 저는 오늘 정세균 의장이 개헌 국회에서 내년 올 연말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세균 의장도 어떤 정치적인 자기의 포부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번에 개헌 그건 이제 국회 의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참고로 나는 개헌 반대론자예요. 대표적인 개헌 반대론자인데 아베 총리도 총리예요. 여러분들 뭐 자한당 애들이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데 제왕적 총리도 있어요. 아베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얘기하는 거는 권력구조 개헌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게 권력구조 개편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하는데 뭐 총리를 하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국회의원 중에 장관시켜서 괜찮은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생각해보라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정세균 의장이 요번에 이게 그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그 뭔가 2년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렇지 그렇게 먼 게 맞지. 내가 볼 때는 정세균 의장이 2년 동안 그래도 하나의 업적을 좀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 이제 지금 자한당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중임제로 가야 된다. 나중에 뭐 저기 봐 내 인덕이 있다. 미국은 내 인덕 없나? 중임제,
중간만 나가면 다 레인덕인데? 그러니까 나도 재선하고 나면? 나도 보면 정세균 의장이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국회의장으로서 공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정세균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야.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게 2년 2년씩 하잖아. 2년만씩 이렇게 2년씩 이렇게 하는 것 상반기 하는데 자기가 그런 것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지. 자기 이름으로 주도로 해서 그런 걸 하고 싶다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돌아가고 있는 개헌 논의는요, 다 권력구조 개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들은 안 해요. 뭐 아까 보니까 뭐 최저임금 얘기하는데 사실 나는 최저임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한테 사회 임금이 얼마인가가 더 중요해요. 사회 임금. 직접적인 임금. 사회 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사회에서 지원받는 거 예를 들자면 의료보험료, 의료보험료. 그러니까 나 문재인 대표의 나 옛날에 참 좋았던 게, 뭐, 의료비 상한제 100만 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임금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OECD에서 사회임금이 거의 꼴찌거든요. 복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복지는 아니에요. 복지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버스를 탈 때에는 탈 때마다 돈을 냈는데 지금은 새벽까지도 환승이 되잖아요. 이 나머지 비용들을, 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형, 근데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사회임금이거든요, 그런 형, 것들이. 박원순 시장은 내년 서울시장 나올 마음 없던데? 완전. 누구? 박원순 시장님 이번에 보니까 무기계약직들 전부 정규직 전환하고, 내가 볼 때 박원순 시장님은 내년 삼선 도전 안 하고, 그냥 여의도 직행할 것 같은데? 종로. 내년에 종로 나가시죠. 그래야 대권이 되니까. 저번 대선 때. 다음 총선에 종로 나올 확률은 있지만, 노원병 소리도 있더라고요. 노원병은 안 돼요. 노원병은 어려울 거예요. 노원병도 뭐 황창화 그 지역위원장 있고 그러는데 우리 찬자 어르신 오랜만에 오셨나? 어디 아프셨어요? 예,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또 뭐 했을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가세요. 할 얘기 뭐 특별한 게 있나? 다들 뭐 열심히 나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정치 구단들이세요. 그러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이고 사민주의자이기 때문에 사회임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나왔던 기본소득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청와대가 어쩔 수 없이 우클릭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쵸.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이유가 있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위험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비서실장이에요 지금. 지금 저기 조국? 아 조국은 저기고 민정이고. 아, 비서실장 아 임종석? 네. 왜? 왜? 임종석 이인영. 아. 이쪽 좀 보시면 그쪽이 좀 그쪽이 사고 나는 그쪽에서 굉장히 사고 칠 것 같아요. 386 운동권들. 네. 그리고 지금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사실은. 청와대 이제 6급들 저기들이 지금 요즘에 청와대로 많이 들어갔어요. 요즘에 바뀌었고 지난주 이번 주 지난주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386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특권의식 그런 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인영 같은 경우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인영.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랑 추미애를 갈라치기 하려고 조중동이 존나게 애썼는데 실패했어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앞으로 계속 그럴 거고. 그러니까 네. 원전 문제를 생각해서 원전 문제 제가 내가 재밌게 얘기해줄까요? 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내가 눈을 봤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네. A라는 제약회사가 네. 시사타파에 후원을 해요. 광고를. 네. 자, 시사타파가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아는 거예요. 네. 한 천만 명쯤 보는 거야. 내일. 동시청사가 천만 명쯤 되는 거야. 예. 나와서, 뭐, 한 10분, 20분 동안 와서 얘기를 하고 가. 근데, 시사타파가 출연료 갖다가 15급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와서 얘기한 사람은 의사고, 광고하는 사람은 제약회사야. 그니까, 제약회사에서 의사한테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언론사 하나 중간에 끼어서, 돌려서 돈을 주는 거였거든.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원전도 지금 보면 뭐 교수들 나와서 떠들고 하는데
원전 그 한수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준 비용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줘요. 말도 안 되는 페이퍼 10장짜리, 15장짜리 한 장 갖다고 몇 억이라는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진짜 연구 걔네들은 남아서 금수라는 이름으로 떠들고 있는 거고. 결국 브로커야. 맞아. 그리고 걔들이 조중동에 가서 그랬어요. 근데 조중동에는 또 한수원 광고가 붙고. 그렇죠. 조중동에 한수원에서 원전 필요합니다 이렇게 광고 내주면 원전이 왜 그렇지. 필요한가 교수들이 칼럼 같은 거 하나 해주고. 자 봐봐요. 내가 메이저 신문에 그거 기사 그 원고를 써주면 얼마를 받냐면 원고지 장당 4천 정도 제가 받아요. 4천 원? 원고지 장당. 원고지 장당? 그럼 칼럼 두 장이면 8천 원 벌어요? 최저임금? 칼럼 하나 쓰면 칼럼이 보통 원고지 17장 정도 나가요. 원고지 한 17장, 16장 정도 나가요. 보통 내가 칼럼을 쓰면 원고지 기준이니까. 그러면 뭐 뻔한 금액 계산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은 얼마죠? 1,000만원씩 받는 거야. 1,000만원씩. 그러나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원전을 뭐 방패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 방패장이 어쩌고저쩌고 뭐 후쿠시마 원전은 어떻다 어떻다 예, 글을 쓰면 1,000만원씩 준다고. 그러니까 광고비를 충당하는 거 아니야, 그치? 한수원.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은 거 있지. 왜 저 사람은 뭐 20만원 주고 왜 저 사람은 1,000만원 주니? 우리 신문사의 정책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그렇지 광고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얘기가 되고들 가는 거니까. 원전 광고 갖다 이래서 1,000만원짜리 갖다가 2,000만원 주면서 1,000만원씩 조금 넘겨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수원의 의견을 기사로 쓰, 그러니까 글로 써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대변해 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박근혜 정부가 지금 얼마나 많았어. 그리고 원전 마피아 다음에 이제 바다. 그 선주 옆에, 선원 옆에. 맞아, 선주.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듯이 그쪽도 거의 그런 과지. 옛날에 같이 한번 국회에서 털로 가자 그랬던 게 그건가? 내가 그 털로 가자고 내가 한참 고민했었지. 선박 협회랑 같이. 선박 협회. 그쪽은 정말 장난 아니야. 그쪽은 대기업이랑 연결돼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배가 한쪽 들어간다 할 때 선박 협회 통하지 않으면 입항호가 다 안 나 일주일씩 그 반대 배가 떠 있어야 되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그게. 하여튼 대한민국의 이런 적폐 세력들을 다. 근데 수수료를 좀 더 걔한테 주면 걔들이 하면 바로 두 시간만 있으면 입항호가 다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참 이거 어디서부터 우리나라 참 내가 볼 때는 그런 데가 적폐라고. 원전, 해수, 비행기 쪽도 그런 게 좀 있거든. 비행기 쪽. 형님은 왜 이번에 조중동이 추미애를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아이씨 아마도 비지부지 추미애 가지고 앞장서 싸우고 있잖아. 추미애부터 치워야지 문재인하고 싸울 거 아니야. 그치 추미애를 쳐야지 문재인을 치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렇지 당과,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당과 청와대를 당과 청와대를 분리시켜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추미애가 앞장 내가 저번에 내가 여기 나와서 얘기했잖아. 추미애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설명을 해줬잖아. 추미애가 앞장서 자기가 막고 있으니까 방패부터 치워야 그런지로 죽일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중동이 추미애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길래 어이가 없어갖고. 조중동이 추미애를 띄워줬다 그러길래. 추미애를 왜 띄워줘? 지금 추미애 쏘맹이서 죽겠구만. 추미애가 큰 게 싫은데, 지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심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조중동이 추미애를 띄워줬다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참 인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시청자들은 속이면 안 되는데 내가 언제 조중동이 추미애를 띄워줬는지 기사 한번 갖고 오라 그랬어 내가. 그런 적 하나도 없는데 대부분 좋게 써주는 척하면서 나쁘게 쓰는데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 계속. 청와대와 추미애 뭐 불편한 사이 막 이러면서 계속. 저도 개인적으로 추미애 정치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정치 스타일 그러니까 예전의 정치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추미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내가 추미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추미애는 딱 이것만 알면 돼. 딱 하나만. 뭐냐 삼성에서 돈을 돌리는데 돈 주기 힘든 정치인. 돈 주기 힘든 정치인이 추미애라고 나와있어요. 삼성 내부 보고서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삼성에서 돈 주기 힘든 정치인. 돈 안 받는 정치인. 그렇게 생각하면 추미애가 모든 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면 여의도 300명 중에서 삼성 돈 안 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난 보니까 결국 추미애 탁현민을 죽여갖고 결국 조국 문재인 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추미애가
두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건 소신이잖아. 정치고. 그 요번에 현안대로 추미애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추미애 욕하지 않아. 그러니까 요번에도 정말 추미애가 형 말대로 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문재인이 겨냥이었잖아. 그렇잖아? 당연하지. 처음부터 목표는 문재인이었다고. 문재인의 뭐 인사 난맥, 회전문. 그래 인사 뭐, 불통. 인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추미애가 나서갖고 국민의당이랑 딱 싸우면서 문재인이라는 말이 싹 들어갔거든. 문재인 얘기가 어딨어 지금. 뉴스에서 문재인 얘기 안 나오잖아. 그게 추미애 덕이라고. 근데 그런 걸 몰라. 애들은 추미애를, 조승종이 추미애를 띄웠대. 아 진짜 미치겠더라고 나 진짜. 아 진짜. 추미애가 아니었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많이 떨어졌을까. 10%에서 15% 이상 까먹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치. 어떤 그 조중동에서 계속 인사 문제 갖고 깠으면. 그치. 깐고 이것저것 깐. 깔 거 많거든 지금.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대표 깔 거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쉽게 생각하자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통신료 기본료 뭐, 없애겠다. 뭐 공약 좀 불발되고. 공약 몇 가지 지금 계속 돌았거든. 이거 가지고 언론이나 새누리에서 깔 수 있는데 추미애가 앞장서서 뭐 이상한 소리 해대고 뭐 시끄럽게 떠드니까 추미애만 죽이려면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사라진 거야. 그 상황에서. 내가 좀 알아봤더니요. 그 민주당 좀 핵심 관계자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청와대와 지금 추미애 대표 사이가 좀 안 좋나요? 그랬더니 우리 사이가 그 정도로 이러더라고. 우리 사이가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세요? 그러더라고. 내 말이 진짜 아니, 착각하는 게 추미애랑 문재인 대표 대통령이랑 정말 신뢰가 깊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중동이 원하는 바야. 정확히 알면 조중동이 정말 원하는 게 추미애하고 청와대하고 정말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서로 간에 엇박자니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맨날 청와대랑 추미애가 싸우기를 원해갖고 결국 나중에 당과 청와대를 분리시켜갖고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막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이 인간들이 추미애를 띄웠다 그러면서 나 이게 종편보다 더해. 앞으로 한 두 달 동안에 네. 당청이 뭐 불협 파업 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사가 나오면 일단 거짓말이라고 믿을 거예요. 나도 늘 당청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이랑 추미애 청와대랑 당과 청와대 관계가 되게 좋아요. 근데 계속 이간질 시키는 거야 지금. 아 그러면 내가 그것만 얘기해줄게요. 청와대 쪽 나와서. 추미애 대표하고 하루에 몇 번 얘기를 할까요? 전화 통화하는 거 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청와대랑 추미애 대표랑 몇 번 통화하냐고? 아니 통화하는 거 빼고 만나는 거 말. 그러면 청와대 누구? 청와대 뭐 비서관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전병원이든 정무수석이든 누구든? 글쎄요? 하루에 세 번 만나요. 세 번. 청와대 사람들하고. 청와대 사람들이야? 네. 천안에 대해서 회의하는 게 세 번을 회의해요, 하루에. 내가 봐도 엄청난 사이가 좋은데, 그렇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어떤 워딩을 할 거고, 어떤 말을 해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를 청와대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청 소통이 잘 된다는 거야, 그쵸? 쉬운 말로 말해서. 아 하루에 세 번 만나서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하루에 세 번씩이나 하고 중간에 전화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하는데 그게 당청 갈등인가? 그러니까 나도 이해 나 진짜 뭐 추미애가 망쳐놨니 진짜 이거 또라이들 얘기하는 거 보면 미치겠어 나 진짜. 아우. 알겠습니다 형님. 밤늦게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부탁드립니다. 나 월요일 여행가 끊어. 예 출연료는 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됐어. 됐고 밥은 살게 내가. 알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김병건 기자님한테 좋은 소식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고맙습니다.